생활이 서툰 이주민들을 위해 설교를 배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찬양으로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캠프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 매뉴얼을 출판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와 교육, 선교에 관한 이론과 실천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20대 대선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유권자들이 참여와 공정, 화합을 바탕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이주민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비대면 시대에 한국말이 서툰 이주민들을 위해 설교를 배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 임기본 목사는 매주 토요일이면 다문화 가정을 돌며 설교를 전달합니다. 한국말이 서툰 이주민들에게 짧은 안부를 묻고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설문 텍스트 같이 읽어주고 같이 서로 얘기해야 돼요. 매일 계속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한테 매일 주일 여기 설문 텍스 갖다주고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세 번 읽고하고 목사님한테 그 설문 텍스 어떤 내용이 어떤 거 우리한테 생활이 어떤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토요일마다 읽었고 가족이랑 읽었어요. 이렇게 사인하고요. 목사님한테 보낼 수 있어요. 소문 텍스트는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임기범 목사는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도우며 직장을 잃거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이제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아픔과 발생하는 그런 상처들을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자의 뜻을 가진 목회자 6명과 함께 비영리단체 함께하는 이웃을 설립하고 이주자 남자 쉼터와 다문화 여성 쉼터를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과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된장을 직접 담가 판매하고 바자회를 열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쉼터에 입주한 이주민들의 치료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쉼터에 머무르는 이주민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신의 독립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s un gran milagro de Dios que Dios ha puesto en mi camino a un buen siervo que ama a su prójimo sin pedir nada a cambio. Es una gran enseñanza que me da y me siento en mi corazón una gran bendición de Dios. 임 목사는 무수히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아무도 가지 않는 힘든 길이지만 기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뤄가는데 서로 좀 관심 있고 또 한 애정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 그 대가를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정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송은지입니다. 찬양팀은 목회 현장에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산은커녕 전문 인력조차 없는 작은 교회들에게는 꿈같은 일인데요. 찬양으로 작은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 연주에 열심인 청소년들. 지난 1년여 동안 배운 것을 마음껏 뽐냅니다. 자신이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에 자신감을 얻으며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좀 더 살리는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바래. 16차 워십밴드 수료식 현장은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악기 연주가 손에 밴 학생도, 여전히 악기와 사투를 벌이는 학생도 얼굴에 미소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참가한 6개의 교회는 모두 출석 성도 20명 내외의 작은 교회입니다. 휴일 학교가 한 2, 30명? 원래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출석이 안 돼. 이 아이들만 예배 때문에 악기를 배우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개방을 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도 악기 같은 거든가 뭐 모든 것들을.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은 찬양팀을 만들고 싶어도 열악한 교회 재정, 인력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2012년부터 무료로 워십밴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교회, 5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강사들이 매주 교회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가 교회들은 형아 강사로서 지역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의 찬양팀이 세워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배운 아이들이 형아 강사가 되어서 본을 보이고 본교회를 섬김과 동시에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형아 강사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훈련시켜가서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예배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워십밴드, 찬양으로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포럼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 매뉴얼을 출판했습니다. 매뉴얼은 생명과 더불어 녹생 희망으로를 주제로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와 교육, 선교에 관한 이론과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회협 생명문화위원회는 매뉴얼이 생태지향교회의 교육과 실천, 행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40년으로 앞당겨진 탄소중립의 당면 과제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20대 대선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캠페인 협업사업단체로 선정된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참여와 공정, 화합을 키워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스티커와 홍보 영상을 비롯해 투표 참여와 선거법 준수 10대 지침에 관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이 참여와 공정, 화합을 바탕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국민 화합을 위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선결교회들의 연합기구인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2022년 신년 할례회를 드렸습니다. 기성 김주헌 부총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이날 예배는 대표회장인 나성 신민규 감독의 설교와 예성 이상문 총회장의 축사, 기성 지영은 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렸습니다. 신민규 대표회장은 겸손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새해를 맞아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성현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6일에 제주희망교회의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 종전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320여 개 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내년이 되기 전에 적대와 불신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완화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는 기존 남북과 북미 합의 이행 약속을 요청했습니다. 부흥 한국과 평화 한국을 비롯한 4개 단체가 2022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대회에서는 북한 선교 사역자를 위한 워크숍과 말씀 나눔, 부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는 숭실대학교 김회건, 아신대학교 정종기 교수와 통일교육원 권영경 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팬데믹 이후 북한 정치, 경제 현황을 살피고 평화통일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2022 통일코리아 선교대회장 김동춘 목사는 통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면서 남북한 관계는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통일코리아 기도회에서는 북한 선교 NGO 하트브릿지 찬양팀 부흥한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CGN TV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월드와치 리스트를 세계 76개국에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은 조사 기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 약 3억 6천만 명이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연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였지만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8월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함락해 수많은 기독교인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국제 오픈도어 월드와치 리서치 팀이 조사해 최근 3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입니다. 티나 실리그가 쓴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 350명이 수강하는 교양 강좌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룹을 나눠서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데 5달러와 2시간을 줄 터이니 가능한 많은 수익을 창출해 보라고 했습니다. 학기 말이 됐을 때 650달러를 번 그룹이 1등을 했습니다. 130배를 남긴 소위 대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력 채용 회사인 리크루트를 찾아가서 300명 이상의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그 회사를 광고해 주기로 하고 650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학급에서 할당된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수강생 전원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상투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접근을 했던 학생들과 달리 이들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탈란트 비유는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 삶의 태도와 생각, 성품에 대해서 값진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른 것이 주어졌지만 그 받은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글레이저는 이 탈란트 이야기에서 미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평가 원리와 개별화 학습 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성취인이 되기도 하고 미성취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 상대가 있다면 타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현실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 후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을 어떻게 경영했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누구나 탈란트를 받았지만 누구나 탈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보세스, 소유하는 삶을 살았고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액세스,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께 막힌 삶을 사는 사람과 열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부산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부산물이 아니라 주산물일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칭찬받은 자들은 그 탈란트를 소통함으로 자기 안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해서 막힌 삶을 살지 말고 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탈란트를 잘 사용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신년 교사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예장고신 경남 남마산로의 주일학교 연합회가 신강교회에서 교사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는 성령이 불이 가득한 교사는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으로 사역을 이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이틀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노회와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 교육자원부 연합회가 가야교회에서 제29차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래교회 이동화 목사는 교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귀하게 쓰시는 선생님들로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예장고신 부산권 주일학교 연합협의회도 포도원교회에서 제34회 신년교사 전문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습회는 유치부 성장과 메타버스, 청소년 코칭 등 교사들을 위한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교회학교 교사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경남 기독교 합천군 연합회가 신년 할례회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회장 정중수 목사는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증경회장 한선동 목사가 신년사를 전하고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회 시간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연합교단이 제1회기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배의신 목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 울산의 빛을 밝히는 연합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원 인사와 덕담, 악수회를 진행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연합교단은 예장 개혁, 성결, 침례 등 총 21개 교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2년 신년 할례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할례회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중보교회 김미열 목사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2022년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진행한 이취임식에선 원일 장로교회 정운찬 목사의 이임사에 이어 원주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58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를 초청해 2022 새해 은혜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주신 2022년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축복과 기대를 전했습니다. 4일간 집회를 인도한 이동원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회복과 성숙, 믿음과 일상의 회복 등을 위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호 장로는 지난 2016년 간경화와 간암 수술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사역에 대한 소명을 새롭게 한 삶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부흥과 은혜를 주도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등 대표 찬양곡을 노래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과 23일은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